어머님 방위 갔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병장 출신이고 네. 방위 갔다 오시고 일병. 다른 사람들은 야. 전부 다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네. 허구원님 방위 갔다 오신 거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허구원님 대학생 강의 가셔가지고 군대 체질인 사람이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허구원님 군대 체질이십니까? 저는 아니죠. 왜 아닙니까? 군대 체질인 사람을 굳이 이제 일반 상식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아니요, 모병제 말씀하는 사람들이 모병제 말씀하시면서 군대 체질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군대 가면 된다 이러셨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병으로 갔다 왔을 때 군대 이제 말뚝 박는 사람 이겁니까?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홍보님은 군대 체질 아니신데. 저는 군대 네. 체질은 아닙니다. 가보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이 군대 체질입니까? 공무원이면 아닌데. 에이, 저는... 군대 체질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이, 그걸 꼭... 저도 현역병으로 가가지고 군대 체질 아니라서 군대에서 안 괴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괴로운 일을 왜 가난한 집 자제들만 해야 되나 이겁니다.